주차장 소음과 분진으로 지난 3년간 원성이 높았던 처인구 백안면 석실마을 민원이 용인시의 중재로 해결됐습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정찬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찬민 시장이 14일 오후 백안면 가좌 1리 석실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 마을의 물류창고를 짓고 있는 주식회사 대상 관계자 등 50여 명은 지난 3년이나 끌어온 민원인 석실소하천 제방도로의 개통식에서 정 시장이 기업과 주민 사이를 중재해 민원을 해결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주민과 기업을 설득한 끝에 기업에서 25억 원을 들여서 우회도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 건축물 허가 시 도로폭을 8m 이상 넓히도록 조례로 강화했습니다. 석실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주식회사 대상이 물류창고를 짓기 시작하면서 수시로 마을을 지나가는 대형 화물 차량에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엄청 많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몇백 대씩 드나드니까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요. 공해와 그 분진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어르신들, 노인분들 특히 그 보도도 없고 저기 뭐야 그 인도 그것도 없는 상태에 차가 다니니까 노인네들이 바깥을 나오질 못했어요. 위험해. 농기에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시청 그 저기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걸 해결해 드린다고 그런 적이 벌써 2년이 지난 3년째 그 거의 되었는데 오늘 준공하게 되어서 지금 말씀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쪽에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엄청 소음이 많았어요. 차량이 너무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일반인들은 차 없는 사람들은 인도가 없다 보니까 다니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도로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는 현장 간담회를 주선해 물류창고 차량들이 석실마을을 지나지 않고 석실 소하천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제방도로를 확장하자는 합의를 끌어냈고 공사비는 대상이 부담하도록 요청해 최근 도로공사를 마쳤습니다.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책을 찾는 발품, 눈품, 귀품의 3품 행정이 주민들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처인구 백안면 양계 농가의 달걀에 대한 AI 간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자 11일 오전부터 이 농가의 닭 19만 6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지난 9일부터 긴급 방역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기 체제에 돌입했으며 AI 의심축 발생 농가 주변에 현장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10km 이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3km 이내 농가 가금류 입식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10일 정찬민 시장은 백안면 사무소를 긴급 방문해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3일 처인구 백안면 석천리 두 곳과 옥산리 한 곳 등 양계 농장 세 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시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체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14일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는 조청식 부시장을 비롯해 각 국장과 부서장, 3개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서 간 협조와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관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후 나흘 만에 추가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를 모두 6곳으로 늘리고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일 정찬민 시장은 시청 시장실에서 베트남 국회 부의장이자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홍타잉 위원장을 대표로 한 베트남 국회 경제위원회 방문단 8명을 만나 경제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법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 중인 이들은 우리 시와도 교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용인시를 찾았습니다. 베트남 국회의원과 호치민시 개발연구원장,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도농 복합도시 용인시를 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 정찬민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분과 액상 비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인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전국 최초의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9년부터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를 선정해온 이후 전통시장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 중앙시장에서는 정찬민 시장과 박영배 중앙시장 상임회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이 있었고, 매달 일정의 기부를 약속한 중앙시장 내 14개 점포에 착한 가게 현판이 전달됐습니다. 용인문화재단과 용인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용인시 태교 창작 동요제 본선이 14일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출산과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내 창작 동요 발전을 위해 열렸습니다. 본선에 오른 12곡 중 대상은 최유경 작곡가의 우리 아기 나비잠에 돌아갔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은 대회 본선 입상곡들을 CD로 제작해 전국 보건소와 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5일 처인 노인복지관은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마련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장치가 부착된 손수레를 제작해 지원했습니다. 처인 노인복지관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특별 제작한 손수레를 18분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도로상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찬민 시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또 관내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 83분에게 야광 조끼를, 손수레를 지원받는 18분에게 겨울 점퍼를 함께 전달했습니다.